번쩍번쩍하고 화려한 고급 호텔들, 쉼없이 돌아가는 카지노 룰렛이 떠오르는 아시아의 라스베가스, 마카오. 마카오는 1542년 명나라 시대에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는 포르투갈령 마카오가 되었고 대중국 수출입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400년이 흘러 2차 대전이 끝난 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마카오에도 영향을 끼쳤고 포르투갈 정부 역시 원거리 식민지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노선을 취했습니다. 1987년 중국과 포르투갈은 마카오의 일국 양제의 논리를 천명한 공동선언을 체결하였고 1999년 12월 20일 최종적으로 마카오는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현재 마카오는 중국에 속한 특별행정구로 중국 영토이긴 하지만 홍콩과 유사하게 일국양제가 시행되어 많은 부분 중국 본토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카오는 최소 2049년까지는 독자적인 경제, 정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중국과 별도의 여권은 물론 화폐도 다르며 몇몇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도 마카오 대표팀을 따로 꾸릴 수 있습니다. 처음 포르투갈이 이 땅을 차지했을 당시에 마카오는 작은 섬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퇴적과 간척 사업을 거치면서 영토의 70%가량이 더 커졌습니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홍콩섬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 밀도 순위는 모나코와 더불어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95% 정도가 중국의 한족 출신이며 2% 정도가 포르투갈계 백인, 그 외 필리핀 이주민도 소수 섞여 있습니다. 마카오의 공용어는 광둥어와 포르투갈어로 공문서나 책, 표지판 등은 모두 두 가지 언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마카오는 중화권이나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체 아시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력이 이웃 홍콩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었지만 중국으로 반환된 후 새롭게 들어선 행정부는 부패를 청산하고 많은 부분에서 선진화를 이루었습니다. 복지도 좋고 실업률도 낮은 편이지만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이 관광업과 카지노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마카오는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로 중국 교육 중심이 홍콩으로 이동하던 시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박을 허용하면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2007년 이미 라스베가스를 추월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카지노 역시 마카오에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떠오르는 스타에서 모나코의 왕비가 되었다가 불운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그야말로 영화 주인공 같은 삶을 살다간 그레이스 켈리를 아시나요? 1950년, 20세의 나이로 처음 연기를 시작한 그녀는 데뷔 4년 만에 영화 컨트리걸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미국 영화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는 모두 흥행에 성공하고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외모와 세련된 패션 스타일로 유행을 선도한 그레이스 켈리는 동시대에 활동하던 스타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여배우였습니다. 그녀는 1955년 봄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 참석했다가 그 길로 화보를 찍기 위해 가까운 모나코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모나코의 통치자였던 레니에 3세가 켈리를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시 32세의 미혼이었던 레니에 3세는 그레이스 켈리에 반해 1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는 등 적극적인 애정공세를 펼쳤고 1956년 4월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레니에 3세와 그레이스 켈리는 일주일 일정으로 3개의 결혼식을 올렸고 이들의 결혼식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모나코의 왕비인 그레이스 공비가 되었고 그녀가 2달러를 선물받은 뒤 레니에 3세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여 2달러가 행운의 상징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 그녀도 까다로운 궁정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프랑스어를 잘 하지 못해 외로웠다고 합니다. 다시 영화에 출연하고 싶었지만 끝내 기회는 오지 않았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게 되었는데요. 1982년 9월 13일 그레이스 공비는 직접 차를 몰고 막내딸과 함께 별장에 갔다 오는 길에 갑자기 뇌졸중을 일으켜 37m 높이의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딸 스테파니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레이스 공비는 중상을 입었고 다음 날 5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 역사상 단일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TV 프로그램은 바로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시간을 책임지는 송혜 선생님의 구수한 진행과 전국 각지에서 실력을 뽐내는 쟁쟁한 출연자들의 노래를 듣는 재미에 흠뻑 빠져들죠. 대한민국의 전국 노래자랑이 있다면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노래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럽판 전국 노래자랑인데요. 1956년부터 무려 6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경연 대회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는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국가대항 노래자랑입니다. 경연의 1등을 가리는 결승 무대는 전 세계 시청자가 무려 2억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라이브 음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6년 봄, 처음으로 열린 유로비전 그랑프리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50여 개국 출신의 뮤지션들이 참가해 노래와 퍼포먼스로 경쟁을 하는데요. 우승자는 심사위원 점수와 시민들의 투표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처음 시작된 이래로 1년에 한 번씩 개최국을 바꿔가면서 열리고 있는데 전 대회 우승자를 배출한 국가에서 다음 대회를 주최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이니만큼 역대 우승자들도 화려합니다. 1974년 스웨덴 팝그룹인 아바가 이 대회에 출전하여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으며 1988년에는 스위스 대표로 셀링 디온이 출전하여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러시아 시골 마을의 출신의 할머니들로 구성된 전통 민요단이 준우승을 차지하며 소녀시대 뺨치는 인기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원래 규칙상 유럽 방송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에서만 참여가 가능하지만 송 콘테스트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호주가 특별하게 참여 자격을 받았습니다.